올해 항공업계 최대 이슈라면 단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그리고 새 주인은 누가 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그본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위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메가키로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은퇴를 선언한 지한 달이 채안된 당시 시점이었습니다. 경영이 안팎에서는 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교수님 당시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당시 이제 금호그룹의 박상구 회장이 강한 경영권 의지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예. 자구책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영 부실이 예. 어, 회복이 안될 것으로 판단한 채권단이 예. 이 1조 6천억 원을 지원할 테니까 대신 경영권을 포기하고 매각. 에 참여해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매각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매각 인수전이 이제 그 4월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어졌고 오늘 결국 본입찰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업계를 이끌었던 이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금모란 이름표를 떼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인데 매각 작업이 좀 순탄치는. 안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워낙 이제 재무적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어,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았죠. 기업들이 뭐그 동안 얘기 나왔던 뭐 SK라든지 GS, CJ, 롯데, 어, 한화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그 부인을 하고 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기업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일관적으로 보였던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입찰에 참여한 애경그룹이죠. 예. 오늘 이제 제주항공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외 이제 마땅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토부라든지 채권단이라든지 뭔가 좀 빅네임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외에 이제 뭐 법적으로 많이 좀 얽혀 있습니다. 이 지금 박상구 회장이 저번에 기내식 파동 때문에 공경위에서 예. 지금 어~ 아무래도 고발 방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2013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예. 결국 폐소함으로써한 (180일) 정도가 어~ 운항 정지 아~ 사 죄송합니다 (45일) 정도 운항 정지가 지금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따른 한 (110억 원의)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여러 가지 지금 암초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과정 끝에 이제 오늘 드디어 세계 업체가 이제 본입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 변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항공업계에 펴진 부정적 이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국내 이 대부분 항공사들이 실적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 일부 항공사들은 비상경영에 매각설도 몇 차례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도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위기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성수기가 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예. 어, 지금 못 미쳐요. 실적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지금 보고 있고 예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한 67% 감소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TWA 어,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고 네. 가장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위기설이 있는 하나 항공사가 이제 이스타항공이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지금 매각설, 어, 재무 위기다. 그래서 이~ 이스타 항공의 향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가 워낙 지금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 이번 매각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 항공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업계 의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에 이목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이~ 제2의 국적 항공사다. 이 명성, 인지도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오랜 진통 끝에 아시아항공의 새 주인을 정하기 위한 본입찰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인수 후보들, 인수전에 뛰어든 그 후보들 몇 면을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본입찰에 참여한 이세개 업체, 세개 그 그룹이 이제 애경그룹하고 스톤브리지캐피탈 컨소시엄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그 다음에 강성부펀드인 KCGI인데요. 화면에 예, 지금 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두개 이강구도라고 이강 하는 것이 KCGI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투자자 SI를 같이 끌고 왔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예. 왜냐면은 이제 저,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같이 컨소시엄으로 돼서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 뭐, 마땅한 전략적 투자자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뭐, 중견 기업이 있었다,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네.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강구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애경그룹, 스톰브리지 캐피탈. 어, 오늘 저희가 안 것이 이제 제주항공으로 나왔습니다. 애경그룹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주항공, 이제 스톰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움과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에 컨소시움인데, 이제 면밀히 보면은 애경산업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현금성 자산이 사천억 원이기 때문에 예. 이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항공이 갖고 있는 지난 1 0 년간의 노하우 예. 예, 그다음에 항공 운송 산업을 견인차했던 LCC의 선도 업체기 이 때문에 예. 그 아무래도 역할을, 시너지 효과를 잘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반면에 HDC 현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이제 현금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란 또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금력 동원에서는 우세하지 않을까 하지만 항공 운선 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아시아나 항공을 잘 인수해서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후보들이 실제로 적어에이 가격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본입찰에선 가격 외 요소들도 평가가 된다고 교수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순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당연히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수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입, 인수할 때 가격이 지금 1조 5천억 원에서 어, 2조 5천억 원, 뭐 2조까지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어, 근, 그러나 이제 항공운선산업의 아까도 말씀드린 특수성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어느 적격성이 있느냐, 외국인 참여가 많이 아니, 금지가 돼 있어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가 도볼 것이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재무 안정성, 그다음에 가장 또 국토부가 관심 있는 게 중장기 경영계획이죠. 기간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 항공 산업의 안전성을 계속 어 이끌어 갈수 있는 기업인지 예. 그다음에 이제 입찰에 도전했다가 인수 계획을 세우고 인수 의사를 보였다가 막판에 이제 또 뒤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거래를 잘 종결할 수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외 외적인 요소들을 이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전에 시청자들의 관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방금 문자를 통해서 어디가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시점에서 유리한 쪽은 좀 어디다 평가를 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흔한 M&A에서의 인수자들이 어떤 기업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자금력입니다. 예. 어 근데 특이하게 이제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자본력이 지금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거의 660%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단과 또 뒤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국토부가 이 자금력을 잘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이 인수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을 놓고 근데 만약에 이제 대등하게 보인다 이두 기업이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외부적인 변수들 예.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제주항공 어 애경산업이 아무래도 또항공우송산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자금력 동원 그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자금력이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다는 이 국관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본 입찰은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제 금호산업과 채권단 심사가 남아 있는데 혹시 유찰될 가능성도 좀 관측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소권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소한 그런 어 박상구 회장의 기내식 사업 관련 그것이 예.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또떠나야 또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우발적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볼 것이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해서 어. 부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예, 인수했더니 그 계속 돌발돼서 나오는 어떤 히든 코스트가 있다면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채무가 있네, 부채가 있네, 그러면은 어, 이 인수전에서 발을 뗄수 있는 그런 어, 돌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지 알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숨은 빚이 또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그렇죠. 뭐 인수 희망자가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좀 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항공 업황이 밝지만은 않고 이유가 변동에 따른 잠재력 리스크도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아시아 항공의 부채까지 생각한다면 떠안아야 될 부담이 지금 상당하다는 지적을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누가 인수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 승자의 저주.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 승자의 저주가 지금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자기 자본이 한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요. 부채가 예. 거의 9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어, 예. 아까 말씀드린 660%의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서 어, 인수를 했을 때 이것을 낚여 안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h d c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금력이 있지만은 어, 어떤 규모면에서 보면은 이제 얼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계속 어, 드러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이제 아무래도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이제 리스입니다. 항공사들이 리스요. 예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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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제 비, 그 기체를 그냥 사서 인수를 해서 그냥 자산으로 잡혔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 구매할 때 리스 많이 하듯이 예. 항공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 어 이게 이제 비용으로 처리됐던 것이 그다음에 부채로 이게 기준에서 바뀌어 가지고 비주로 잡힌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리스 부채가 또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어. 아까 얘기하신 그 승자의 저주에한 네. 하나의 또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 아까 얘기하신 뭐그 항공업계의 유류비가 한3 0를 잡기 때문에 예, 예. 지속된 유가 상승. 그 다음에 환율 문제,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한일간의 최근의 무역 갈등과 또 보이콧 재팬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악재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또 승자의 저주의 하나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 업황이 합니다. 좋지 네. 않은 이 상황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인수가 마무리 되면 항공업계가 어떤 식으로든 좀 재편이 될것 같은데 향후 업계 전망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변혁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어, 저는 뭐, 이 새로운 판, 새로운 틀이 짜여질 것이다. 예.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항공, 대한민국 항공업계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한 31.1%의 매출액 기준의 예. 마켓시어, 지분, 어,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그, 만약에 이제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때, 이전에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아시아나 항공 뭐 아시아 서, 어 에어 서울 그다음에 에어 부산 이 모든 어 마켓쉐어를 합치면은 한어21.3% 되고 제주 항공이 한6.9% 돼서 네. 한28.2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한항공 31.1에 턱밑까지 오르는 음.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그 때문에 2위 자리를 확보한다 해도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위 같은 2위가 될 거예요. 어, 예. 어 만약에 이번에 애경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턱밑까지 따라갈 그렇죠. 수 있는. 그럼 렇죠그 예. 지금까지 이런 정말 규모를 가진 항공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대한항공의 아성을 어 넘보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산 어, 컨소시엄이 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 위축된 건축, 어, 아무래도 핵심 역량이 건축 산업인데 요즘 리조트라든지 레저 쪽으로도 많이 진출했는데 예. 새로운 또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전반적인 재피, 재개편. 그 내년도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세계 업체들과 또 LCC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주셔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